데이트. 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원래 사실 계획은 길어도 한 5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서 다시 인사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밀려버리면서 드라마가 좀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고, 자, 올라. 일단 양이도 반년 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오랜만에 드리게 됐는데 그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양이한테는 5개월 가까이 훈련소에 좀 들어가 있었고 양이한테 부족했던 사회화 훈련 부분들을 좀 많이 연습을 했어요. 이제서야 사람 말귀를 좀 알아듣는 그런 강아지가 됐습니다. 보실래요? 양이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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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되죠? 데이트. 제가 또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우리 썸썸이들 뭐 강아지 애견 동물 많이 키우시겠지만은 우리 그 친구들한테 아무거나 막 먹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둠원에 찾아왔고. 성우는 성우인데 양이는 양이 님이네. 그러네. 양이가 더 소중한. 이게 뭐야? 일단은 여기 한 8가지가 있는데 연어 앤 채소가 있고요. 또 소고기 앤 채소, 그리고 닭가슴살 앤 채소. 저희 여기에서 장 투어 전에 일단은 양이는 무조건 소고기로 갈 겁니다. 그지? 소고기 좋아하잖니? 양이야, 봐봐. 이게 소고기고 이게 연어야. 다시 얘기할게. 이게 소고기야. 자, 먹자. 이게 소고기야. 소고기야. 아니야, 아니야. 카메라 등지지 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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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꾸 이렇게 카메라 등기려고 하지 말라고. 저희가 바꿀 기회를 드릴까요? 어? 아, 저는 연어픽 하겠습니다. 연어픽 하겠습니다. 자, 아니야, 먹자. 먹어. 네, 일단은. 내가 그랬잖아, 소고기라고. 이게 소고기야. 일단은 저는 닭가슴살을 휴식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게 중앙이잖아. 왜냐면 오리를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마 닭가슴살로 갈 거예요. 야, 봐봐. 아니 저기,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먹는 거 자꾸 끊어서 미안한데. 자, 가자. 먹어. 닭가슴살 처음으로 안 먹는데요? 야, 저 뭐? 연어랑. 오리고기죠? 저는 당연히 오리로 가겠습니다. 자, 먹어.
파티. 뭘 빼야 되지? 파식을 하나 선택해서 빼기는 힘들 것 같고 저는 에너지바를 네. 빼도록 하고 나머지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채소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양이를 포함해서 평소에 채소를 잘 안 먹는 친구들도 같이 섭취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먹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양이가 먹은 그런 맛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사실 궁금하긴 해요. 건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거든요. 근데 화식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것도 궁금하고 뭐가 들어가는지 직접적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마음. 그럼 바로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들어가실게요. 자, 지금까지 일단 안에서 우리 규먼이 만들어지는 공정 과정을 지켜보고 왔고요. 규먼 쪽에 좀 요청으로 좀 기술력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 썸썸이들에게 공개를 하고 싶어도 공개하기 힘든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청결하게 그리고 좋은 재료들을 엄선을 해서 지금 이 규먼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안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진 거 선물로 주셔가지고 챙겨왔습니다. 심심하면 이거나 먹고 있을래?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준비한 퀴즈쇼가 있습니다. 맞추면 뭘 주게 되나요? 아, 아까 전에 그 선택해서 맞추는 거는 저한테 주는 선물이었고 이제는 맞추게 되면은 썸썸이들에게 선물이 나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그게 문제예요? 네. 하리 브랜드 이름이요. 자, 하나, 둘, 셋. 강아지도 사람이다가 왜 규먼인지 아세요? 도그의 디귿 철자와 휴먼을 섞은 합성어 아닌가요? 오, 정확합니다. 이건 안 알려줬는데 대충, 예. 네 가지 대표적인 메뉴. 네.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한 6개월이 지나도 사람을 백인으로 보는 건 똑같아요.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재료를 섞고 그 재료 그대로 이제 온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제품을 냉기에 담아주고 아우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러면 그 다음에 급속 냉동을 시킨 다음에 포장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포장한 걸 빠를 때 나와요. 그대로 냉동창고로 넘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뭐야 그 찝찝함은.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니 뭐 내 맞는 맞으면 맞는 거지. 사람을 X로 보는 건 똑같아. 좋은 상품이 200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로 가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정말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응모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 선물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트. 사실 보고 나서 느낀 점은 반려동물의 건강도 그리고 목걸이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제가 견학을 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음식이다 보니까 믿고서 먹일만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많이 좀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은 건강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 아이템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전이야 아주. 성훈 새끼랑 양이님 환영합니다. 네.